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는 집합기호를 사용한 모델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모델링과 집합이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집합을 사용한 시스템 모델링에서 우리가 배운 집합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서로 다른 원소들을 모아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합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연산이 있습니다만은 모델 표현에 사용하는 연산은 슬라이드에 보는 것 같이 원소에 대한 연산, 부분 집합, 적 집합, 역 집합 이런 연산들이 사용이 되고 특히 함수와 관계는 시스템 모델링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집합 연산들입니다. 집합 이론을 사용해서 시스템 모델링, 특히 이산사건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특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집합 연산을 사용하면 시스템 모델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집합 연산의 결과는 집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집합 A와 B를 적집합을 했을 때도 결과가 집합이 되는데 이와 같은 연산의 결과로 인해서 상태 변수를 구조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태 변수 구조화에 대해서 상세히 예를 들기로 하고 또 다음 차시에서 설명할 시스템을 모듈화시켜서 계층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집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을 사용해서 시스템의 상태 변수, 입력, 출력, 그리고 컴포넌트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입력이 X, 출력이 Y, 그다음에 상태가 Q인데 우리는 X를 집합으로 입력 사건 집합, Y를 출력 사건 집합, Q를 상태 변수 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입력 사건, 출력 사건이라고 한 것은 시스템 모델의 시스템이 이산 사건 시스템인 경우에 특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해 예를 보게 되면 지금 시스템이 입력이 두 개가 있고 출력이 두 개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상태 변수 Q의 값도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집합을 이용해서 X를 in1, in2의 집합, Y를 out1, out2의 집합, 그리고 Q를 Q1, Q2, Qn의 집합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때 Q1, Q2, Q3 등등은 실제 시스템 속성 변수의 숫자적인 표현도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범위, A 값도 될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n1, in2, out1, out2 등은 실제로 우리가 모델을 구현했을 때 실제 메시지의 이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시스템이 입력이 기동이고 또 입력이 탐지인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때 입력 집합 X를 기동, 탐지의 집합으로 표시하고 마찬가지로 Y도 이동 중이다 혹은 적을 발견했다 하는 그러한 집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모델이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모델링한다고 생각하면 이때 상태 변수 Q는 현재의 위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Q의 위치를 P라고 하는 값으로 P1, P2, P3 이렇게 만들어서 P 각각을 X, Y 혹은 3차원 좌표라고 하면 X, Y, G 이렇게 집합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M이라고 하는 모델이 하나 있고 그 속에는 M12, M12 속에는 M1, M2, 그리고 M 속에 또 다른 M3가 있는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표현을 할때 집합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M
중괄호 열고 또 중괄호 하나 더 열고 M1, M2 중괄호 닫고 M3 이렇게 할 수가 있고 M1과 M2의 집합을 M12라고 했을 때는 M을 M12, M3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시스템을 계층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간단한 예가 되겠고, 이 집합의 해석은 모델 M은 부모델 M1과 M2로 구성이 되어 있고, M1, M2는 M12라는 다른 부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집합은 시스템 모델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적집합을 사용해서 상태 변수를 구조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집합의 정의는 집합 B와 집합 C를 적집합을 한다 했을 때는 기호로 X 기호를 사용하고, 이 적집합의 정의는 B, C의 집합입니다. 여기서 작은 B는 큰 B 집합의 엘리먼트가 되고, 작은 C는 큰 C의 엘리먼트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적집합으로 정의를 하고, 실제로 구조화하기 위해서 집합 A1을 나이의 집합, 나이가 1살, 2살부터 100살까지라고 하고요. A2를 학력의 집합을 해서 학사, 석사, 박사, 요것을 A2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람의 나이와 학력을 구조한 A1 곱하기 A2는 우리가 찾는 구조화된 집합 A가 되는데, 이 A가 나이와 학력을 동시에 나타내는 하나의 집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이와 학력을 집합 A를 가지고 상태 변수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위에 정의한 집합을 가지고 홍길동의 나이와 학력은 25, 석사. 요 25가 나이가 되고 석사가 학력이 되는데 25, 석사는 실제 우리가 정의한 구조화된 집합 A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5, 학사. 요것은 갑돌이의 나이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합을 적집합할 때는 두 개를 적집합하는 거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개를 모두 다 묶어서 적집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예를 들은 것은 A1에서부터 A2, A3 여러 개를 다 모아서 적집합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인 경우에 A1을 키, A2를 몸무게, A3를 나이, A4를 학력,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필요한 모든 정보, 모델링에서는 상태 변수라고 하고요. 시스템에서는 속성 변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집합을 사용해서 구조화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함수는 집합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두 개의 집합 사이의 연산인데, 이 함수를 이용해서 시스템이 상태가 바뀌는 상태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상태를 바꾸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F라고 하는 것은 집합 X와 집합 Y의 함수다. 이렇게 할 때는 소학교로 F의 콜론에 X 화살 B와 이렇게 사용을 해왔고, 이거를 도식화하게 되면 X의 원소가 X1, X2, X3, XN, Y의 원소가 Y1, Y2, YN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화살표를 하고 F 이렇게 하면은 위에 있는 함수의 정의를 도식화한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X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인 XI에 대해서 1대1로 대응하는 YI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이 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학적인 함수의 정의를 우리는 사용해서 XY를 Q, F를 델타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에 정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걸 표현하게 되면
Q에서 Q로 가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델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함수를 이용해서 스테이트 상태 Q에서 다른 스테이트 Q로 가는 것을 정의하게 되면 모델링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관찰을 했다고 합시다. 관찰된 시스템의 상태가 이와 같이 Q1에서 Q3로 갔다가 Q2로 갔다가 Q4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됐다고 합시다. 자, 이러면 이 관찰된 것을 이용하고 우리가 정의한 상태 전이 함수의 틀인 Q에서 Q의 함수를 이용해서 도메인 지식,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관찰한 지식과 모델링하는 틀, 다시 말하면 함수를 이용하면 시스템 모델은 아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Q라고 하는 거 상태 변수의 집합이죠. 실제 왼쪽 그림에서 상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Q1, Q2, Q3, Q4 네 개를 이와 같이 리스팅을 하면 되겠고요. 이 집합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Q1, Q2, Q3, Q4는 어떤 순서로 하더라도 Q를 구성할 수가 있고, 함수 델타가 Q에서 Q로 가는 상태 전이 함수이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실제 시스템에 있는 관찰된 상태 전이를 이 델타를 가지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Q1에서부터 Q3로 가고, Q3에서 Q2, Q2에서 Q4로 가는 것을 델타라고 하는 집합에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면 델타 Q1은 Q2다. 델타 Q2는 뭐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델타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런 복잡한 그림을 간략하게 기호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한 함수는 실제 표현력이 알고리즘이나 테이블이나 DB와 동일한 표현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실제 함수 fx equal ex plus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x 값을 주면 y 값을 찾을 수 있는 간단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x 값을 주고 y 값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x가 얼마일 때 y는 얼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실제 ex 플러스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함수의 표현력을 구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ex 플러스 1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x에 대한 y 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규칙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y 값을 항상 찾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x가 15이면 y는 높다, x가 8이면 y는 낮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규칙을 이용해서 실제 함수와 똑같은 표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e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 테이블화 시켜서 x 값에 대해서 y 값을 테이블로 만들어 놓으면 x가 주어지면 y에 있는 테이블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 함수와 똑같은 표현력을 가질 수가 있고 x 값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 벡터 형태로 되고 그 x 값에 대해서 y를 찾는 것을 테이블화 시킨 것이 DB라고 할수 있는데요. 따라서 테이블과 DB,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함수, 이것들은 모두 다 모델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동일한 표현력을 갖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 기호를 우리가 사용해서 모델을 표시할 때 앞에서 본 수학에서의 함수 기호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에 다이어그램으로 주로 이제 공학에서 많이 쓰죠.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F:X 화살표 Y는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규칙 기반으로 표시했을 때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규칙 기반을 하게 되면 똑같이 표시할 수가 있고요. 함수 F가 X와 Q 두 개를 가지고 다른 Y의 어떤 원소를 만들 때는 함수를 F:X 곱하기 Q 화살표 Y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함수 정의에 대한 다이어그램은 그림과 같습니다. 자, 함수가 간단하게 XY 관계가 함수로 되어 있건 X 곱하기 Q의 관계가 Y의 함수로 되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규칙 기반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규칙은 항상 컨디션, 다시 말하면 규칙을 이루는 컨디션하고 그 컨디션을 만족하는 액션이 있다고 하는데 항상 컨디션하고 귀결, 컨디션 귀결 이런 식의 두 개의 페어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만약 X를 받으면 출력은 Y equal Fx로 계산하라.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함수와 똑같은 모양을 규칙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 Q에서 입력 X를 받으면 Y equal Fx, Q의 규칙으로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가지고 할 때도 함수 이름을 하나 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함수를 조금 길게 when receive x라고 했는데요. 이건 그냥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메타가 x죠. 그래서 이 함수는 x를 입력으로 받으면 y equal fx로 계산해서 y를 리턴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x하고 q를 두 개를 입력으로 해서 y를 계산하는 함수도 when receive input at state 해서 x, y를 파라메터로 해서 y를 f에다가 x하고 g를 적용한 함수로 계산해서 y를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제일 위에 있는 수학 기호를 사용해서 모델을 표시할 수가 있지만 실제 우리의 머릿속에는 중간에 있는 시스템의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이러한 다이어그램이 프로그램으로 구현된다거나 혹은 수도 코드로 사용해서 구현할 때는 규칙 기반의 모델 표현이라든지 알고리즘 기반의 모델 표현으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개한 집합의 기호를 사용해서 실제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이 집합 이론적 모델링 틀입니다. M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X하고 S하고 델타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X는 입력 집합, S는 상태 변수 집합, 델타는 상태 전이 함수가 되는데 그 상태 전이 함수의 정의는 X하고 S를 곱해서 새로운 S를 구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실제 시스템의 상태 전이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준이틀 속에 실제 우리의 지식을 채워넣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워넣을 게 X하고 S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집합을 사용해서 채워넣으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 X는 X1, X2 두 개의 입력이 있고 S는 S1과 S2 두 개의 상태가 있고 우리의 상태 전이는 본대로 상태 전이 함수를 가지고 X1, S1이 S1이다. 이것은 현재 스테이트가 S1일 때 X1을 받으면 S1에 그대로 머문다는 뜻이고 현재 스테이트가 S2일 때 X1을 받으면
S1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상태 천이 함수 델타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된 것을 그래프적으로 나타내면은 아래와 같이 그래프가 되겠고, 우리는 그래프를 사용해서 모델을 나타내건 위에 있는 수학 기호를 써서 나타내건 동일한 표현력을 갖는다는 점에 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합 기호를 사용한 모델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해 보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